내가 임마 이케아로 덩크도 만들고 조언도 만들고 다 했어. 맨날 내 혼자 이렇게 찍어. 이케아 75주년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출시가 된 장바구니로 만든 조던 1 완성을 드디어 했습니다. 엄청난 역대급 조던이 탄생을 했습니다. 자, 공개합니다.
이게 바로 75주년 한정판 장바구니로 만든 에어조던 1, 무려 트래비스스캇 조던 1입니다. 네. 자, 처음에는 너무 좀 색깔이 튀지 않을까,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란색 이케아 가방하고 배합을 해줬습니다. 너무 땡 노란색만 들어가면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예쁜 신발이 탄생을 했네요. 부분마다 좀 포인트가 되는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. 여기 역수시 부분하고 여기 숱이랑 힐컵에 발목을 좀 감싸는 부분, 이 부분은 제가 볼라로 가죽이라는 좀 이태리 고급 베지터블 가죽입니다. 조금 더 숱이 부분,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, 그리고 여기 아이스테이 부분은 이케아 손잡이를 사용을 해줬고, 곳곳에 보시면은 레터링이 새겨진 이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패턴들이 심심하지 않게 작업을 해줬습니다.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뜻은 잘 모르겠어요. 이케아가 스웨덴 건가? 스웨덴 건가? 필라 이케아가? 몰라. 스웨덴 아니야? 스웨덴? 뭐라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신발의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이 토박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대놓고 그냥 이케아 75 이 패턴을 꽉 이렇게 새겨줬습니다.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? 이 부분을 사용을 했고, 장바구니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을 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네요. 이 부분은 이 패널 부분에는 이 부분을 사용을 했고, that이라고 적힌 부분 보이시죠? that 이번 신발을 만들면서 강조했던 레터링이 바로 나이케아. 나이키에서 A만 하나 더 붙이면 나이케아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. 여기도 오프화이트 조던처럼 나이케아라고 새겨줬고, 이 혀태에도 나이케아라고 레터링을 새겨줬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의 이름은 나이케아 조던 1 트래비스 스캇. 자, 아웃솔은 에어조던 1 퍼스트 클래스라는 모델의 아웃솔을 뜯어가지고 적용을 시켜줬습니다. 처음에 이런 색깔 배합을 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다. 정신없기는 하지만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 신발은 다시는 안 만드는 걸로. 이케아 보고 있나? 자, 이것으로 이케아는 다시는 안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조던 원 트래비스캇 커스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더욱더 신박한 신발 커스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